이번에는 반대로 남자가 이런 여자를 꼭 만나야 된다.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돼요? 미련한 여자를 만나야 돼. 남자는 미련한 여자를? 미련하다고 해서 무슨 저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직한 사람을 만나야 돼. 그냥 일평단심 같은 여자. 그게 보면은 끼가 많지 않아야 돼. 여자는 끼 나면 40대 되면 바람나 이것들이. 아 바람나요? 100%야. 그러니까 여자는 옛날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하는 말들이 여자는 두리둥실해야 된다는 말이 맞아. 응? 모나지 않아야 돼. 그래서 그런 그래야지 상대 남자가 펼치고 나가지. 그 이건 얘는 뭐냐면 남자 활동을 많이 한 남자 중에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저 여자가 우직해야 돼. 안에서 그냥 음적이 진짜 그냥 묵묵하게. 예약 전화 계속 오나요? 네? 그러게 말이야. 평상시에 와야 되는데 꼭 요럴 때만 오네 그냥. 아 그래도 바쁜 척은 하니까 좋지. 응? 그러니까 여자는 그리고 딱 볼 때 눈꼬리가 올라가면 안 돼. 아 여자 눈꼬리가 올라가면 안 된다? 응. 난 너무 성격이 강해. 응? 또 이걸 또 수술한 사람도 있어요. 또 이거를. 응? 근데 진짜로 여자는 눈꼬리가 올라간 여자 안 돼. 근데 입술이 두꺼운 여자는 좋아. 왜 좋아요? 응? 밤자리 좋거든 내가 이제나. 왜? 응? 밤에 남자가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여. 아 입술이 새끼가 있다는 거지. 좋다. 근데 눈꼬리가 내려가면 자기 성질을 죽인다는 거야. 재운다는 거고 이게 눈꼬리가 올라간 여자는 자기 성격을 표출을 많이 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눈을 좀 많이 몰라 여자 볼 때 눈을 보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 그렇다고 눈만 보지 말고 어쨌든 눈꼬리가 조금 약간 내려간 여자가 선하고 유해. 여자들이 보면 그래서 내가 개박살 났구나. 올라갔어? 올랐죠. 그러니까 승기 나온다니까. 네. 그 여자는 이 종아리가 좀 두꺼운 여자가 좋아. 아 그래? 허벅지보다? 그래야 생활력이 강하더라고. 많이 움직였다는 거거든.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활발해 보면. 그래서 몰라 그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대략 나 저는 눈을 많이 봐 여자 보면. 근데 외모도 보죠. 아 그래서 선생님 못 만나셨구나. 다 눈꼬리가 올라갔더라고. 내가 좋은 여자는 다 눈꼬리가 올라가 있어. 일단 눈꼬리 올라가고. 어, 그렇지. 입술은 두껍고 핫. 아 눈꼬리는 내려가고. 내려가야지. 내려가고 입술은 두껍고. 두껍고. 잔단지 좀 튼튼한 여자. 트시라고. 그렇지. 그런 여자가 이상형이다. 아니 이상형은 그런 여자가 이상형이 아니야 솔직히. 결혼하려면 그런 여자를 하라는 거지. 그게 좋다. 나는 연애만 할 거니까 결혼만 해. 아무튼 그런 여자 좋다. 그렇지. 남자들은 이런 여자를 만나라. 이런 여자를 만나야 행복하다.